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영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윗과 비공유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보겠습니다. 살아보니까 지금 막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걸린 것 같아요. 왕라면을 막 먹다가 그래서 뭔가 계획하지 않고 갑자기 엄마, 엄마, 나 공부할게. I will study, mom. 이건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죠. 그럴 때 우린 will을 쓸수 있습니다. 쉽죠? 자, 두 번째 같은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 좀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아요. 안경도 쓰고 내가 펜을 들고 공부도 하려는데, 자, 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또 우리 아들 공부하니? 네. 자,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다면 우리는 비공유태를 쓰면 돼요. 간단하죠? 자, 다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가끔씩 내가 걷다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처음부터 의도해서 제가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감이 떨어지니까. 이럴 때는 I will help you. 네,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I will help you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일은 정말 just in case지만 어디 도와줄 사람 없을까? 오늘 누구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I'm going to help someone. 그래서 이 표현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법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먹고 나서 자, 이제 갈까요? 애매한 관계예요. 네, 그래요. 전화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만지고 이럴 때 우리는 누가 내죠? 어색한 사람이 돼요. 아니, 제가 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I'll pay for it. 처음부터 이 사람이 결정한 건 아니겠죠. 이럴 때 우리는 will을 쓰면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저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친구 오랜만에 만났어요. 전 물론 당연히 계산하려고 그랬죠. 근데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이 친구가 계속 아하 그러지 마 이거 내가 낼 거야 이런 경우 있잖아. 이럴 때는 I'm going to pay for dinner. 내가 낼 거야. 이건 처음부터 제가 내려고 계산한 거죠. 준비를 한 거죠. 네,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좀 빠르지 않나요? 우리 예전에 단어로 배웠어요. will 계획성이 없는, be going to 계획성이 있는, 이런 느낌으로는 솔직히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맞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decide 결정된, planned 계획된, intended 의도된, 이런 느낌이 비공유태에 확 묻어나야 돼요. 맞죠? 자, 갑자기 예정이 없던 거는 will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된, 예정된, 비공유태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하나 더? 이거 예정이 없는 건데. 네. 원해요? 네. 자, C와 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은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네. 자, 볼게요. 저기 건너편에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먼데서 보면. 그래서 I can see you. 너 보여. 어디야?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럴 때는 C예요. 그 C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보다가 아니고 약간 보이다에 가깝죠. 근데 우리가 가끔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좀 깨끗하지 않은 것들. 화장실 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C에 가깝죠. 네. 밥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토를 그거 보려고 일부러 쓰는 건 변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거는 C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보다가 보이다에 가깝다. 룩은 어떻게 될까요? 여자분 이제 걸어가고 있죠? Don't look at me like that.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 요건 이제 의도죠.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의도하거나 응시할 때 우리는 룩을 쓸 수 있어요. Look at the sky. Look at the door. 네. Look at me. 나 좀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확 와닿을 때는 우린 C를 쓰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 의도해서 보려고 이랬어요. 그러면 룩을 쓰죠. 여러분들 많이 연인끼리 싸우잖아요. 너 쳐다본 거야 이 자식아. 아니야 너 안 본 거야. 남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여자가 내 시야에 걸리니까 보인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C죠. 근데 여자친구는 너 쳐다봤어.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룩을 보는 거죠. 이런 걸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이제 싸우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저를 이제 룩으로 보지 말고 그냥 편하게 C로 의도하지 않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단어 단어를 이렇게 헷갈릴 때는 정리하는 게 좋은데요. 그림을 그리세요. 연상하면서 그 상황을 정리하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영일 강사였습니다. 네이버에서 꼭 오영일을 검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